그때 수영 기르셨잖아. 네. 아유, 그럼요. 이게 몇 년 전이죠? 8년 전인가? 네. MBC로. 도진 갔네. 네. 이제 더 가야 될 길이 이제 멀지 또 있지만 이제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좀 예정한 것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15분에 예고를 걸어놨는데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벌써 들썩들썩해서 방송을 일찍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곳은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민원실 앞이고요. 잠시 후에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올 것 같아요. 오늘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폭로, 김성태, 방용철 등으로부터 회유 협박을 받았다. 왜? 예,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도 직접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었던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진술조작 세미나도 했고 검찰청사에서 술도 마셨다. 흰 종이컵에 마셔서 소주를 마셨다. 연어회와 회덮밥이 깔려 있었다. 성찬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폭로를 해서 사실 이게 지난 4월 4일 본격적으로 이 술 마셨다라는 음주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제가 그때 그날도 방청을 하고 공판에서 나온 이 폭로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고 여러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매체는 오마이뉴스였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숨 돌리고 이 사건이 위중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찬대 의원이 검찰개혁,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차원에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고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곳 수원지검에 잠시 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을 해서 뭐 당선자들, 원외 예, 당선자들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도착을 해서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하고 그리고 수원구치소로 넘어갑니다. 수원구치소는 구속수감자들을 개호하는 교도관들이 상시적으로 옆에서 관찰을 하고 있었을 텐데 당신들이 누구의 승인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을 묵인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당 교도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물론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수원구치소 항의 방문을 하고 나서는 대검 감찰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슈화되면서 검찰이 네, 이게 이슈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방송 중이라 이게 이슈화되면서 검찰이 연일 뭐 반박 자료, 해명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 전후 사정을 뜯어서 이 반박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자, 어제자 나온 검찰의 반박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그리고 개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서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검찰이 가장 의지하고 싶은 걸 거예요. 이화영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그 당시 작년 6월에 11차 피신조서부터 19차까지 작성이 됐고요. 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술이 빌드업되고 6월 30일 19차 조사에 이르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7월 29일에 오전 했다라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 겁니다. 날짜가. 자, 그런데 그 진술이 나올 때 입회했던 변호사가 아니고요. 초기에 알려지기로는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초기에 11차, 12차, 13차 이때 6월 초기에 진술이 있을 때 그때 두 차례 입회했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다. 포함이라고 썼는데
그 속이었지만 현재 이설주한 변호사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에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미래 대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진술이 오롯이 객관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뭐라고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개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설 변호사는 그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던 당시에 입회를 했던 변호사가 아니고 초기에 슬슬 빌드업이 시작되던 시기에 두세 차례 입회를 했던 변호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개호교도관 전원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개호교도관은 법무부 소속이죠. 검찰도 법무부 소속이죠. 개호교도관이 이거를 묵인하고 방조를 하고 했다면 같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겁니다. 이 개호교도관들을 공범 혐의, 공범격에 해당되는 검찰이 진술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지금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법정에서 신문을 하더라도 주신문이 있으면 반대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탄핵하는 신문도 있어야 되겠죠. 개호교도관을 검찰이 조사했다면 이 민주당 특위에서도 조사단에서도 면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교도관 면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고요.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김성태, 방용철도 공모한사들입니다. 이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고 공모했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진술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일방의 당사자죠. 그리고 음식 주문 기록을 확인했다. 음식 주문 기록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주문했던 내역을 확인했다는 얘기일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음식 주문시켜줬다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쌍방울 관계자들,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을 실어 날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음식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대로 조사를 할 거라면 지금 더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때 연어회를 사왔던 쌍방울 관계자 이름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박모 씨. 이 박모 씨가 사용했던 개인카드, 법인카드, 쌍방울의 법인카드 그 시점에 사용 내용만 조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그리고 출정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출정 기록을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있을 뿐이고요.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은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들의 출정 기록까지 확인을 해서 이날에 출석을 했다. 검찰청사에 동시에 출석을 했다라는 게 확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검찰의 반박이 재반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음주를 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법정에서 오히려 이 6월 조서가 작성된 직후 하루 이틀 혹시라도 착오가 있다면 직전 하루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6월은 7월 1일 내지 7월 2일입니다. 그날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김성태, 방용철하고 독대 자리가 마련이 돼서 이들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한 열대 번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7월 1일, 2일 또는 6월 28, 29일에 연어회를 시키고 술을 가져왔다면 쌍방울 관계자가 들고 왔겠죠. 이걸 검찰청사에서 법인카드로 관용카드로 배달을 시켰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술 마셨다는 진술이 지난 4월 4일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검찰이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작년 7월 12월에 공개됐던 뭐 옥중노트라든지 옥중서신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술 마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가 이 총선 직전 4월 4일 피고인 신문에 이르러서야 이런 진술이 나왔으니 이 주장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자, 그런데 이 진술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해 12월에 이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해서 해당 수사검사 두 명에 대해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탄핵을 청원했죠. 자, 그 즈음에 작년 12월 26일에 김광민 변호사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해서 이 음주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작년 12월에. 4월에 나온 돌출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검찰청사에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이 변호인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니 검찰의 이 해명 내지는 반박이 제대로 된 소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사실 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을 잇따라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16분입니다. 이제 한 10여 분 뒤면 의원들이 도착을 할 것 같고 지금 시민들과 지지자들도 이 수원지검으로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의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시민들도 이곳에서 그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 현장에 속속 당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양문석 당선자가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경찰과 검찰의 못된 그 권력 남용이 있어 왔고요. 자기들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함이 스스로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 패습들이 계속해서 그 근 100년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썰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바로 이 정치, 검찰, 검사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그 다음에 법의 위협도, 그 다음에 상식과 원칙의 그 이탈에 대해서도 죄책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도 그 개혁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 그들에게는 일상의 일이다. 이 일상의 일을 도려내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도려내는 작업들, 정말 그 범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고 오피지 않은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 이게 오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패습을 전통이라고 착각해 온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하면서 저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검사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헌재에서 귀가 가더라도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유기증학이 있고 무기증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재적이 있습니다. 재적이 헌재 결정이면 유기증학과 무기증학과 대학은 그들에게 징계 징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이 그 역할을 그리고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자기들끼리 감싸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국회에서 탄핵하면서 그들을 징계해 나가고 그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예, 양문석 살아있네. 이렇게 이제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이 표정들을 보면서 조용히 잘 안 되네요. 조용히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정말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네, 화이팅! 양문석! 고맙습니다. 양문석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양문석! 화이팅! 민주당의 양문석 있다! 화이팅! 자, 양문석 당선자가 좀 일찍 도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본인의 견해를 피력을 했고요. 여기저기서 속속 등장하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언론의 인터뷰가 사전 인터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예정된 시각대로라면 1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 현장에 기자들, 요즘에는 뭐 기자들이 사용하는 ENG나 6mm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 현장에서 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현장이 지금도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전면의 모습이고요. 아, 저는 오늘 이곳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항의 방문이 끝난 뒤에 수원구치소까지 그대로 팔로우하면서 따라갈 예정입니다. 수원구치소 항의 방문해서 의원들이 해당 개호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에 대한 면담을 요구를 할 예정이에요. 네, 현장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를 통해서 이 감찰 압박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검찰청으로 올라가는데 대검찰청은 오후 2시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이동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제가 대검찰청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수원구치소까지만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팔로우를 하면서 오늘의 이 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또는 조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발표하고 있는 이 반박과 해명은 전후 맥락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전혀 뭐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들었는데 이들이 뭐 술 마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 진술이 현재 이 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증명력을 갖겠습니까? 그들이 검찰과 손을 잡고 심지어 그들의 변호인까지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왕절 전 부지사의 주장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사건에서 편의를 받고 혜택을 받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압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진술을 해라. 그러면 너도 불구속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술을 마셨던 그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뭐 음식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음식을 검찰이 주문해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쌍방울 관계자가 실어 날랐다고 했죠. 수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쌍방울 관계자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확인할 거라면 그 언급된 쌍방울 관계자의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 그 당시 사용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 내역 며칠치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어 등을 주문한 사실이 없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까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해당 연어집도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바로 이 검찰청사 옆에 있는 법원,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후문이죠? 후문 앞에 지금은 삼계탕집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삼계탕집이 개업을 했고요. 그 자리에 이 연어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연어 전문점이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또는 검찰에 출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출석을 할 때 호송차 안에서 길가에 연어집이 있다 보니까 연어집을 보면서 저 연어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쌍방울 관계자 박모 씨에게 그 집에 가서 연어를 사오라고 지시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연어집이 특정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추후에 적당한 시점에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카메라 위치를 잡고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 의원도 도착을 했고요. 네. 이쯤에 좋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늘 저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당선자들께서도 뜻이 맞는 분들 같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일정이 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왔습니다. 네.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오늘 30여 명 오시는 것 같은데요? 30여 명이요? 아, 현직 의원과 당선자들 포함해서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만큼. 물론이지. 그게 뭐 대명청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법적부에서.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김동아 변호사 당선자이기도 하죠. 김용전 부원장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이기도 한데 이 김동아 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영 부지사께서 특기는 했던 말이 자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시점에 또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그때 경기도청에 없었고 여의도에 아마 행사가 있어서 갔었을 겁니다. 그 날짜를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협조했다는 말을 보면 네. 그게 이화영 부지사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나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텐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고 다만 네. 이화영 부지사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한테 그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그 날짜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그 날짜에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없었음을 알고서 어쩔 수 없이 그 날짜를 택했다라는 진술이 네. 그런 진술이 신빙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굳이 그 날짜를 특정했고 또 이화영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그 날짜를 알기 위해서 같이 동석했던 변호인에게 그 날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그 당시 부지사가 이제 도청에 없던 시간을 좀 특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날짜를 받아서 이제 그 날짜로 진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뭐 끌려 다녔을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그런 날짜를 좀 선택하면서 네. 그렇게 좀 피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마이티비인데요.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각오 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져가지고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말 한마디 네. 행동 하나에 그 무게감을 참 절실하게 느끼고 그쵸. 있고요. 네. 정말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아 화이팅! 자, 김동아.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사건이죠. 김용전 부원장 사건의 거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김동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잠시 보셨고요. 이제 곧 30분이 다 됐네요. 의원들이 속속 지금 도착하고 있고 곧 기자회견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가 4.16 10주기이다 보니까 의원들과 당선자들 옷깃에 노란 리본이 꽂혀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거의 다 오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애독자입니다.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명함을 안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축하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당선자와 의원들이 유난히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올지는 제가 검도교 활동 2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이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총선 민심 자체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검사들이 정말 대단 그 검찰청 안에서 피의자끼리 모여서 연어회 회덮밥 술파티를 했다는 그런 의혹 자체가 정말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원지검에서는 이를 아니다 법률 대응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범죄 혐의자가 취재를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걸 촉구하기로 위해서 온 겁니다. 아 이제 기자회견이라. 아, 예, 예. 예.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니까요. 카메라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네, 경주 양재 정승원입니다. 네, 안산시 의뢰 김현입니다. 성남 중원의 이수진입니다. 경기 공포 이야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동주 의원입니다. 경주 흥덕의 이현입니다. 수원갑의 김승원입니다. 양천의 이용선입니다. 네, 안산시갑의 양웅수입니다. 경기 광주시 의뢰 안태준입니다. 네, 마이크를 앞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을 안산병의 박예철입니다. 서울 은평을 김우영입니다. 서울 노원 의뢰 김성환입니다. 안양시 동안갑의 민병덕입니다. 예,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박희승입니다. 안양 마란의 강북구입니다. 수원부 염태용입니다. 선임다 네. 김동아입니다. 인천 서구병의 목영정입니다. 예, 다 소개가 끝났으면 저희가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이 현수막 높이 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 발언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받고 수원지검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재 공동위원장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 시작하시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두 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원지검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입니까?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진술 조작 모의를 한 의혹이 있는 범죄를 어떻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오만한 검찰의 민낯입니다. 대검은 왜 공식적인 감찰을 아직도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저 황당한 일로 치부하지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영일 검사는 1조 사기범과 다른 브로커 죄수들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출정시켜 자유롭게 외부와 통화하면서 형 집행정지 로비를 기획하고 범죄 수익 은닉과 2차 범죄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었고 실제 브로커 죄수가 외부에 사적으로 전화를 건 녹취 파일이 볼증으로 제시되어 법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브로커 죄수들을 검사실에 출정시켜 범죄 수익 은닉을 모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 김영일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도 맡았었습니다. 과연 우연입니까?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찰해야 합니다.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검의 즉각적인 감찰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오만한 검찰 독재 세력이 야당을 탄압하고 없는 죄를 조작하여 수사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아,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좀 두세 분 정도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고 수원지검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실 분. 거기서 정해서 말씀하시게 해야. 네. 야경 의원님 한 말씀. 네, 김준 의원님. 네, 그 노도소에 있는 수영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교도관이 불러내서 기록을 마치고 다 입장하고 또 퇴거하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기록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뭐 예단하지 말라, 뭐 공격하지 말라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날에 있었던 모든 기록을 내놓고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면 됩니다. 왜 뭐가 무서워서 기록은 내놓지 않고 공격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더 의혹이 커질 뿐입니다. 검찰은 명명백백한 그날에 그 해당 월에 있던 모든 수행자의 바깥 출입 기록, 검찰 입장 기록 등등을 내놓고
또 CCTV도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시 찾아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증거를 파악해라 라고 할 때에는 진술에 의존하면 과거에는 고문이 행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문이든 고문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압박이 가해지죠. 심리적 압박, 심리적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술에 임의성이 없는 진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숙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이 교도관들과 검사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 맞추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보자 X 사건 아십니까?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검사와 재수 그 시리즈를 보면 재수인 그 사람을 검사실에 불러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면서 어떤 그 내용들을 뽑아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술의 임의성 없는 거 아닙니까? 고문을 하는 거라든지 다른 편의를 제공하든지 다 진술의 임의성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증거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해왔던 방식이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다른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엮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찰이 써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을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들 이 수사 방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직접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감찰을 합니다. 이런 의혹을 그대로 두고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이 일을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얻을 이익이 단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사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간단히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박창대 최고위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어제 소속이 어디신가요? 아, 저 뉴스원의 신성철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그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이라는 거 말고도 또 그 밖에 이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할 만한 그 근거나 증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 내용 그 자체가 들어보시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수원지검의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물증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CCTV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출정 기록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교도소의 자료들을 법무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여주면 될 텐데 물증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화영 지사의 발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단순한 진술로 얼버무리기에는 이 국기문란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원지검은 이정석 검사 탄핵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이 이러한 수사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야당에서는 이러한 수사 행태를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하고 반대로 채널A 그 어제
어쨌든 원래 있었던 지금 검찰 규제 탄압 대책위원회도 있는데 따로 이제 진상조사단도 꾸리시잖아요. 이렇게 당 차원에서 검찰을 딱 하는 것 같은데 별도 이유가 있는지 이유는 사실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산하에 여러 TF가 있는데요. 전에 검사들 탄핵을 주도했었던 검사 범죄 대응 TF가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할 때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진술 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이 제시됐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발족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무도한 검찰들의 수사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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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에 또 수원 구치소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주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작, 폐유, 정치검찰 해체하자! 네, 여러분 기자회견은 마쳤고요. 이제 민원 시일에 아마 항의 방문을 한 뒤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수원 구치소까지 따라가서 소식을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카메라 위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치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구치소로. 차를 타고 이동할 건데 제 차에 오늘 동승자가 한 명 생길 것 같습니다. 동승자와 함께 가면서 이 사건을 법정에서 직접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그 기자와 함께 동승하고 가면서 조금 더 법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구치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로 돌아가야 돼? 네. 주차장 앞에 있어. 주차장. 네. 지금 다음 수원 구치소. 어이 대체. 오늘 아마 그 의원들과 당선자들도 놀랐다고 할 정도로 많이들 나왔어요. 오늘 현장에. 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뭐 회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다. 예, 오히려 스스로들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상이 매우 엄중하다. 아,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화영 전부지사가 허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만큼 누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는 검찰의 조사로 있는 그대로 믿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또는 쌍방 간의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첫 발걸음으로 오늘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그리고 대검찰청까지 연이어 항의 방문을 하고 구치소에 가서는 아마 개호에 참여했던 교도관에 대한 면담도 요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걸 두고 아마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고 숨차네. 구치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의 카메라를 또 옮겨서 달아야 되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넘어질래나? 어, 드려요? 그래? 트렁크에? 트렁크 실어야지. 이게 제가 스텝이 없이 혼자 하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제약 좋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빼고. 미리 내비게이션을 찍어놨어요. 왜냐면 구치소 찍으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주소 확인해서 내비를 찍어놨습니다. 오늘은 안개 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자,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제 차에 동승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잘 오시겠습니다. 동승자 신원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니까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입니다. 4월 4일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최후 변론하는 날까지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해서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고요. 그리고 기성 언론 중에는 이 진술 조작 사건을 가장 빠르고 자세히 보도를 해서 오늘의 이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 김종훈 기자입니다. 목소리라도 잠시 들어보시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우리 제 빨간아재 선배랑은 계속 취재하면서 만났는데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그 실은 갈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배한테 아침에 오자마자 부탁했어요. 좀 태워다 달라고. 네, 그렇게 저도, 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 11시 11분 도착으로 나오네요. 한 20분이면 도착 가능한 모양입니다. 네, 어제 미리 한번 경로를 검색해 봤을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예상보다 빨리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늦지 않게. 좌회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5,200여 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2번호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잠깐 좀 뭐 저도 몇 마디 보태면은 네. 아니 화면을 돌릴까? 아니 선배 괜찮아요. 얼굴 나오는 건 쑥스럽답니다. 네. 몇 마디 좀 보태면은 좀 크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법조 출입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1년 11개월 되겠네요. 이제 전 12년 차 기자인데 대장동 공판에서 우리 이제 저희 빨간아재 선배를 계속해서 만났어요. 이용하세요.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있다가 수원에서 이화영 전부지사의 이제 공판 들어오면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처음 인사드렸나? 그렇죠. 네, 작년에 그냥 선배 계속 열심히 뒤에서 적고 계시길래 가서 먼저 명함을 건넸어요. 선배 잘 보고 있다. 도움 많이 받았다. 이제 그때부터 연이 닿아가지고 했던 거고 제가 우리 이제 법조 기자단이 한 40여 개사 한 100명 정도가 돼요. 법원에 출입하는 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후배들한테 같이 타사 후배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해요. 다른 기자들 다 신경 쓰지 말고 빨간아재 방송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배워라.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얼굴 네, 여러분들이 너무 화면이 안 나오면 네, 아무튼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취재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그 흐름을 따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숙고한 다음에 스스로 소화해서 풀어내는 게 그 기자들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제 우리가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풀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풀단을 운영하면서 시간별로 들어가가지고 텍스트만 봐요. 텍스트만 보고 그 텍스트만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그것 또한 이제 연합뉴스가 먼저 일보를 치면은 다 이제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 제목이 다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죠. 어제 뭐 심지어 뭐, 오타도 틀려. 네. 심지어 어제도 송영길 대표 공판이 있었는데 연합뉴스에서 일보 치면은 다 따랐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기자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마크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상황이면 자기가 못 하겠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못 한다고 말하고 안 하면 돼요. 근데 뭐 기존 레거스 미디어에서 이쪽에서 쓰니까 우리도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고 중요한 거면 써야 되죠. 근데 취재라고 써야지. 근데 이제 텍스트의 이제 톤과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전혀 가늠을 안 한 상황 속에서 그 내용들을 쓰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저 후배 기자들한테 밥 먹을 때마다 뭐 내 기사 보지 말고 그 진짜 참고하고 싶으면 법원에서의 진짜 제대로 된 그 내용들 참고하고 싶으면 제 빨간 아재 선배 보라고 얘기해요. 그 기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유튜버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저도 현업에서 이제 20년 동안 취재 활동을 했잖아요. 뭐 검찰, 법원, 뭐 법정에도 자주 드나들면서 취재를 하고 했는데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기사 쓸 때는 팩트 체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2중, 3중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직접 본 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로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해 들은 것은 사실 확인조차를 별도로 거쳐야 돼요. 근데 사실 확인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전해 들은 것으로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오늘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박 누구 기자죠? 박정호. 네. 네, 죄송합니다. 박정호 기자가 현장에 나와서 오마이티비. 네, 오마이티비죠. 오마이티비 박정호 기자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아마 구치소까지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구치소까지 같이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우리 저 김종훈 기자는 지금 법조 출입하고 있는데 역사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무슨 투어도 하죠. 그거 소개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 제가 기자를 하는 근간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충원에 국가공인 친일파가 원래 11명이었는데 백선엽이 2020년 7월 10일 날 죽고 7월 15일 날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2009년에 MB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한 국가공인 친일파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1,005명을 선정했는데 MB가 선정했어요. 여러분 MB가 사인한 거예요. 근데 1,005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불행하게도 11명이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 이 11명이 애석하게도 독립투사 머리 위에 안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현실을 목도하고 나니까 아, 이 독립투사들한테 이거 진짜 무슨 죄냐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서울현충원이든 대전현충원이든 가면 또, 심지어 홍범도 장군한테 여러분 가서 인사를 올려도 그 머리 위에는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잠들어 있어요. 정말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 현실을 목도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안 바꾸냐 싶어가지고 계속 현충원 투어를 2018년 12월부터 하고 있고 5월 4일날 오전 11시에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현충원 투어를 38차 투어를 합니다. 근데 제가 38차까지 이어오면서 정말 단 한 번도 공익 목적의 비영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말 나올까봐.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50명 정도가 와요. 5월 4일날 11시에 서울현충원에 정문에서 좌측에 만남의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다행히. 그리고 오늘 현장에 온 여러 의원들 중에서도 현충원 투어에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의원 시절이 아니라 이재강 의원이 특히 그런데 의정부에 이분이 그냥 혼자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계속 현충원 투어로 오더라고요. 자, 그 정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폭로, 네, 진술 조작 폭로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날 4월 4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 술 마시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그 법정에 직접 같이 방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법정에 기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10명 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0여 개 언론사가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제대로 보도한 언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는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그날. 네. 근데 다른 언론에 나온 거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있는 기자다 보니까 다른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도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다 아시겠지만
그 4월 4일 날 공판 자체가 늦게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공판 자체가 늦겠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구형까지 가려고 결심 공판까지 가려고 이제 계속 밀어붙였죠.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내용 준비를 비롯해서 여러 내용들이 오갔고 그리고 실제로 결심 공판 자체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8일 그렇죠. 그 지연된 네. 상황에 대해서 다들 소위 말해서 야마를 잡고 기사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야마는 기자들이 쓰는 속어입니다. 네, 핵심을 핵심. 잡고 네. 주제를 잡고 기사를 썼는데 그게 전체 재판으로 따지면은 그날 있었던 전체 재판 속에서 한 100분의 1 될까요? 한 10분 그래요. 한 10분의 1 한 그래 5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전체 양으로 따지면. 근데 그것만 다 중점을 잡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6시 반부터 이제 8시 반까지 기사를 쓰고 제 기사가 이제 9시 반에 출고가 됐는데 제가 저희 선배한테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선배 이렇게 쓰겠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왔다. 그래서 선배 당에 쓰라 그러죠. 그 다음 그날 저녁에 그래서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가 기사를 이제 자기 트위터에 이제 공유를 했고 아 김종훈 기자 네, 기사를, 제 기사를 네. 네. 그때 이제 엄청 또 공유가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무도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번 언급을 했고 그리고 15일 날 또 이제 언급이 된 건데 물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4일 날 이 보도가 나가고 5일 날 이재명 대 4일 날 밤에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 트위트를 했고 그리고 5일 날 밤에 검찰에서 이화영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수원지검에서 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예, 기자들에게. 그래, 기자들에게 예. 배포를 했죠. 전 물론 못 받았습니다. 서초를 주입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전방에 연속으로 이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대해서 그 이 경기도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또 이건 또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은 사고 난 이야기가 먼저 보도가 되고 조사 결과 이렇다가 나와야 되는데 사고 난 이야기는 보도를 안 하고. 이후에 그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만 보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출입처 제도의 폐해 중에 그러니까 하나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하고 타이핑 치고 정말 그 공판에 계속 들어왔는데 자기들도 다 아는데 왜 그 내용을 왜 안 썼는지 하는 것도 저도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취재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다들 취재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썼을까?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건 그날 그러니까 술, 연어 그리고 이제 회덮밥을 언급한 거는 이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오마이뉴스밖에 없지만 뭐 파이낸셜이나 몇 군데에서는 세미나실을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 이제 그 1313호 건너편에 있는 그 세미나실 언급하긴 했는데 제목에서는 기사 제목에서는 아무도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기사 하단에 그냥 살짝 한 마디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안 퍼지죠. 예를 들어서 그때 선배가 방송 안 했거나 제가 기사를 만약에 안 썼으면 4일날 이런 내용들이 과연 알려졌을까? 특히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걸 알려줬을까? 저는 결단코 하나도 지금 박찬대 의원이 말하고 있는 그 워딩들은 제가 그날 그 제 기사에서 녹여낸 다 워딩들이거든요. 그 워딩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알리지 않았으면은 쓰지 않았으면은 그냥 저는 물론 선배의 방송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저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갖고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단초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거 뭐 알게 모르게 유언 무언으로 이제 짬짬이를 하는데 같은 사안을 바라보고도 저거는 왠지 쓰기가 싫어라는 심리가 있을 때 다 안 쓰면 그게 암묵적인 합의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쓰면 뒤늦게라도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써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이번에 이 김종훈 기자가 해냈다. 그래서 이 위중한 사건이 묻히지 않고 지금 당 공식 기구에서 나서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차분하게 뭐 필요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테지만 지금 검찰이 내놓고 있는 반박들 보면요 검찰은 지금 이해 당사자잖아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검찰이잖아요. 근데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박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객관성이 전혀 없는 근거를 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호 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했다. 그 개호 교도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그런 술자리라든지 뭐 면담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했다면 범죄 혐의자들이에요. 그 검사와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검사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진술했다 한들 그 얘기가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고요.
그리고 김성태 방용처를 조사했대. 김성태 방용처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에 따르면 회유하고 협박을 했던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검찰하고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진술을 객관적인 근거로 지금 드는 것이 아, 검찰이 정말 이것을 반박은 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정도로 없구나.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어제 그 법원에 그러니까 그 검찰의 입장문을 보고서 가장 놀란 건 그 법적 조치를 명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거를 강하게 유포하거나 아니면은 알릴 경우에는 이걸 계속해서 뭐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검찰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면 기자들에서 다 쫄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쫄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어마어마하게 쫄는데 법적 조치, 야 이건 누굴 대상으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결국엔 디테일의 싸움인데 이 디테일의 싸움에서 이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셔도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디테일이 극복을 못하는 순간 이화영의 신빙성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6월 7일 날 지금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이 부분 선고 전에 이것이 이제 재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선고 전에 뭔가의 조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자신감을 갖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재판부는 김종훈 기자도 계속 봐왔지만 공정하다 라는 인상을 전혀 받질 못하죠. 말하기 좀 조심스러울 텐데 저는 그냥 막 합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법정에서 최초로 불거졌던 시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에 이화영의 진술을 조작하고 7월 초에 갑자기 맨 마지막에 한 100명 증인 신문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신문으로 하기로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을 갑자기 증인으로 불러요. 더더군다나 이게 법정에서 처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은 해임 또는 사임되어 있는 변호인들이 처음으로 언급을 아이고 벌써 도착했네요.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방송을 끊고 찾을 때가 네 여기 골목에 골목에는 이렇게 타도 되나? 차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나마 좀 열려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공간이 없어요. 이어서 저기... 좌회전하세요. 오히려 안내 넣는 게 낫죠. 들어가볼까요? 차라리. 여러분 일단 빨리 주차를 하고 의원들보다 늦지 않게 구치소 앞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리 맞네요. 정말. 세우면 되겠네요. 아 여기 이 낮 시간이라 네? 지정 주차기네. 아 그래요? 101동 201호. 근데 낮 시간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현배 옆에 조금 그렇죠. 저쪽에는 빈 자리가 있나? 여기 다 지정 주차기인데 어차피 뭐 30분이면 끝나는 안 돼 있는데 다 지금 번호 선배 써 있어요. 101동 802호.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인근 차단기가 열려있는 아파트 단지에 잠시 주차를 하러 들어왔는데요. 아 좁다. 아이고 좁아서 차가 세워져 있어서 다 지정주차예요? 근데 그냥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근데 이 차가 들어오면은 또 30분 무단주차를 하는 셈이어서 30분 정도니까 다 요런 데도 되긴 됐는데 얘도. 어? 여기는 없는 없으니까 통로구나. 이제 네, 통로에다 다 된 거예요. 아, 다들 통로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저기도 많이 있네. 이쪽에. 아, 다 지정 주차라. 주차 때문에. 아, 쟤 딱. 그 길 아닌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여기는 차를 세우겠습니다. 여기 다 지정 주차장이라. 구치소를 들어갈 수가 있나 근데? 민원인 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있겠죠? 저 앞에 차 민원인 주차장이 있지 않을까? 구치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르고 제가 의왕 서울구치소만 가봤지 사용하세요. 수원구치소는 요 앞에 지나만 봤네요. 제가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
부근에 사무실이 있어서 몇 번 지나만 가봤습니다. 여기를 직접 오게 될 줄이야. 이런 주차 일로 다 가네. 네, 이게 검찰과 달리 이 교도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있다. 또는 당선자들이 이렇게 20, 30명씩 와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면 여긴 지금 초비상입니다. 구치소는 초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자, 여기다 세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좀 옮길 거예요. 조금 좀 흔들릴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김 기자님 이거 잠깐만 좀 네. 이렇게 잡고 있어 줄래요? 네. 이렇게 펜만 유지시켜 주세요. 네. 다시 카메라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수원구치소입니다. 수원구치소 도착을 했고요. 의원들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얼른 정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회가 닿아서 우리 김종훈 기자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구치소 정문 앞이고요. 기자들이 먼저, 의원들보다 기자들이 먼저 이렇게 현장에 도착. 오이구. 네,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여기서는 뭐 따로 기자회견을 하진 않고 항의 방문입니다.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이 개회에 참여했던 교도관 면담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검찰은 지금 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했다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이화영의 주장이 허위다라고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들끼리의 조사가 과연 객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또는 대책위에서 직접 우리가 교도관과 면담을 하고 문답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들어가기는 할 텐데 들어가서 뭐 아마 이제 기자들이나 저희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생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는 뭐야? 아. 저희가 물 빠진 거. 한의 방문 끝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차 갔어? 뭘 빨리 달렸나. 주차장 지금이나 지금 차 빼는데 20분 걸렸어. 의원들이 한 지금 아마 뭐 현직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당선자들도 다수 나왔는데 당선자들도 지금 뭐 의욕이 뿜뿜할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번 당선자들 중 상당수가 예, 그 경선을 거쳐서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당선자들이기 때문에 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기관의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검찰에서 벌어진 이 총선 직전 직후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 원래 벌어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김성태 전 회장이 외국에 도피해 있다가 체포당해서 귀국을 했죠. 그 이후에 김성태를 먼저 검찰이 조사를 해서 진술을 받아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김성태, 방용철, 김성태는 쌍방울 전 회장이고요. 방용철은 쌍방울 전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보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세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출석하면 세 명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 한 명 김성태와 이화영, 방용철과 이화영, 안부수와 이화영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줬고 사실은 이 공범들끼리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특히 김성태를 통해서 너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너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테니 이화영 이재명이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하는 사실을 진술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해서 네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을 해줄 테니 그러면 너 불구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뿐만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했고 심지어는 당시에 변호인도 변호인 마저도 검찰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정까지 나와서 소리를 치고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해임서를 제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작년 6월 7월의 일입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네. 좀 너무 소리가 커서 다른 분들 소리가 커서 잠시 좀 장소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 때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다가 잠깐 끊겼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또는 부의가 되느냐 이런 것이 언론의 촉각이 온통 곤두서서 집중이 돼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바로 갑자기 원래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경기도 관계자 포함해서 107명이었어요. 107명. 그런데 8 99명이 남잖아요.
경기도 직원들, 공무원들 99명에 대한 진술 조서를 받아놨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부동의 하니까 그들을 직접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면서 99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김성태 전 회장을 증인신문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정을 제출한 게 다름 아닌 검찰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김성태를 먼저 증인신문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원 증언 의향서를 냈대요. 내가 지금 그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증언 의향서를 내고 갑자기 확 뒤집히면서 김성태가 증인 채택이 되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6월에서 빌드업된 이화영 전부지사의 피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전부지사의 변호사나 해임되기 전 변호인들 중에 일부가 동의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증거 부동의를 했고 그런 소란이 벌어지고 사임하고 변호인 공백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수소문 끝에 선임된 변호인이 지금 김광민 변호사와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임되고 나서 6월에 작성된 이화영의 피신조서, 그 피신조서에 대북송금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이 들어가 있는 피신조서거든요. 그 피신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이화영 전부지사가 허위 협박에 의해서 작성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는 자필 진술을 썼고 그것을 첨부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우리는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 그러면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부가 알겠다. 그러면은 증거 불채택하고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을 해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 부동의 의견서를 받아들고 이건 보류하겠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냈는데 보류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진술이 나중에 또 뒤바뀔 수 있으니까 보류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회유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진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끔 증거 동의를 하게끔 유도를 해라라는 시그널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인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증거 의견을 냈는데 부동의한다, 아니 보류를 하겠다니요. 자,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왔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자필 서신 옥중 서신 그리고 자필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은 지난 4월 4일에 이르러서 총선 직전에서야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이 술 마셨다는 진술이 처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얘기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26일에 이화영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김현철 변호사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광민 변호사가 철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검찰청사 내에서 이 그러니까 4월 4일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4월 4일에는 법정에서 처음 나온 거고요.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그 이전에 구속돼 있지 않은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미 공개를 했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4월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소리가 끊겨요. 이게 소리가 너무 크면은 또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예, 배터리는 충분하고요. 조금 거리를 두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은 또 오히려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자. 예.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리 괜찮으신가요? 마이크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데 자주 끊겨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면 오히려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음성이 자주 끊겨요. 지지각 소리가 나요. 외부라서 그런가요? 좋아요, 좋아요, 굿. 끊기네요. 지금은 좋아요? 네.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거리를 유지한 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나서 대검에서 또는 수원지검에서 또 어떤 반박을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피드백을 내놓긴 해야겠죠. 그 반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도 수준의 반박으로는 반박이 안 됩니다. 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내놓든지 누구의 진술이라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지, 당사자들 진술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술 안 마셨대요, 술 마시게 해준 적 없대요, 이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진술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슨 검찰의 음식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남의 다리 긁는 소리예요. 내 다리가 가려우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왜 남의 다리를 긁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음식 시켜줬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연어, 회덮밥, 소주. 그리고 아직 공개되기는 않았지만 적당한 시점에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연어집이 어딘지도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수원지검 옆에 있는 수원지법 바로 건너편에 있던 연어 전문점이었어요. 그 연어 전문점은 최근에 삼계탕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제 내역 확인하면 되거든요. 연어 땡땡이라는 연어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런 걸 확인을 해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제대로 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하경 의원을 시작해서 의원들이 이제 속속 도착합니다. 도착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댓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는 조금 나아졌나요, 여러분? 예,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면 오히려 소리가 예, 찢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리를 조금 띄웠습니다. 마이크 소리는 어떻습니까? 오디오 상태 괜찮으시면 소리 더 좋아요. 좋아요. 잘 들려요. 잘 나와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아, 요 정도 거리. 한 20-30cm는 좀 거리를 둬야 잡음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주변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자꾸 가까이 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소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 검사가 이 조작 검사 전문이래요. 네, 지금 좋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 법을 이용해서 이 검사들이 아, 지금 이거 의원들이 이게 뭐 검찰이나 구치소에 항의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밑에도 이낙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잔뜩 민원인 심토 앞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도 네, 검찰에 이어서 이곳 구치소까지 이어서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니까 이제서야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스케치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항의 방문했다, 이렇게 이렇게 기자회견했다, 이런 스케치 기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를 추가 취재를 해서 탐사 취재든 심층 취재든 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사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손에 안 꼽힙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이 하나가 여러분 함께 저랑 동승하고 이곳으로 이동한 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얼마나 심층 취재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6월 7일인가요? 6월 7일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징역 15년, 뭐 벌금 10억, 뭐 추징금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해놓고 있는데 징역 15년에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같이 구형을 받은 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거든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께 공동 피고인이에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법인차량
이런 걸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는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고,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 관련된 기록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더해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 모든 건이 본인이 지시했고 본인이 돈 주었고 응? 카드 줬고 각 정범인데 그거 플러스 혐의가 또 있습니다. 근데 혐의가 더 많아요. 더 중하고. 그런데 이화영은 15년 구형하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혐의가 더 중하고 많은데 구형량은 몇 분의 1입니까? 5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렇게밖에 구형을 안 해요. 그리고 방용철 전 부회장이 보석 신청을 해서 재판 법정에서 보석 신문을 할 때 이제 본인이 먼저 진술을 하죠. 뭐 이러저러하고 지병이 있고 뭐 힘들고 뭐 얘기를 해요. 건강 문제 뭐 그리고 수사에 또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뭐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하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검찰이 반대를 하죠. 근데 검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의견서로는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를 했다. 이 점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에 협조를 한 피의자, 피고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김성태, 방용철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양복 입고 재판단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검찰에 협조하지 않은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불법이라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고 계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자, 이하경 의원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감옥에서 그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네. 거짓 조작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한명송이 예. 이렇게 오래 감옥을 살게 했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네. 어?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네. 거기에 회유하고 아. 압박하고 네. 이것이 가짜 검찰 수사지 뭐예요? 조작 수사지 이게. 그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증거 기록을 다 내놓으면 될까요? 내놓으면 된다. 말로만 이제 이런 말고 증거 기록, 자기들이 성취한 기록 네. 교도관이 검찰의 지시 없이 어떻게 교도소에서 네. 수용자를 끌고 나가냐 아.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3인이 만났으면 3인의 기록을 다 맞춰보면 그날 다 지나갔다는 게 확인될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뭐 했는지. 그렇네요. 그런데 그거부터 검찰청에 갔으면 네. 송치했으면 그날에 뭐 했는지 기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여주면 되죠. 아. 따로따로 수사를 했다. 네네. 근데 같은 날 동시에 나갔고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을 테고 그렇죠. 같은 날 동시에 한방에 있었다는 것이 네. 확인이 되면 그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맞는 거지. 아하. 근데 민주당이 뭐 정치 공격한다고 방탄한다고 네. 자기들이 기록으로 설명을 해야지. 아하. 왜 자기들이 설명할 일을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한테 정치 공격한다고 오히려 공격하냐고. 아. 떳떳하면 기록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록만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민심에 반영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을 증명하면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네. 그 기록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신상조사단이 가면 그렇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보여줘서 네. 증명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활동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셨고요. 김승원 의원도 지금 도착을 했네요. 누구 못지않게 이제 검찰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네, 민주당의 자산이죠. 김승원 의원도 도착을 했고 네, 많은 의원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의원들이 이곳 정문 앞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뒷끝 있네 진짜. 우선 취재했다고 그랬는데 뒷끝 있네.
아이폰은 조금 뜨거우면 꺼져버리죠. 꺼져요, 아이폰. 카메라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네? 여기서 따로 무슨 뭐 입장 발표나 이런 게 있나요? 여기 도구여서 여기 막아주시네. 아니 이거 언론들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이문화 인골이냐고요. 정치 검찰, 정치 부작 검사들 이거 당장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 사이에 수원지검에서는 없던 피켓이 아마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수원지검을 감찰하라. 검찰청 연어 술판 웬일이냐, 술파티 웬일이냐, 정치검찰 아웃, 뭐 이런 구호가 적힌 피켓을 지금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다시 한번 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그간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정치 검찰의 수사농단, 기소농단을 끈질기게 지적하며 싸워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당선인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하들과 함께하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순서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순천갑 김문수 당선인입니다. 예, 수원점 김준혁입니다. 인천 서구병 모경정입니다. 동대문을 장경태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입니다. 인천 동구 민천구 갑 허종식입니다. 경기 군포 이하경입니다. 인천을 김은영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정국의 이혁입니다. 네, 수원갑 김승원입니다. 화성갑 송호표입니다. 수원무 염치영입니다. 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네, 경기도 양주 정승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연어, 해덕밥,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 조작을 고의한 정황을 상세히 밝혀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부에 수원구치소 감찰을 촉구하고 두목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 재창하기 전에 김승원 법률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양심선언, 양심고백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이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그 피고인의 같은 수감자들을 검찰청으로 수십 차례 출정시켜서 진술 연습을 시키고 또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몄다고 하는 그런 양심 선언을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보도가 됐고 생생한 증언이 기억이 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을 갖고 사냥하듯이 하는 검찰, 정치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관련 피고인들을 모아서 진술 조작 또 맞추기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 사실은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 달러를 북한으로 그 송금하는 그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검찰은 가장 약한 외국한 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 김성태 회장 차후 검찰 수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특수부 혹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을 자문위원으로 또 사회이사로 많이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북송금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의 회사들이 그 주가 부양으로 얻은 그 추정되는 불법 수익만 해도 수백억에서 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당대표와 엮어보려는 그런 시도가 이렇게 연어 혹은 술 파티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내라고 하는데도 수원지검 오늘 검사장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급 수사관으로 하여금 범죄 현장 체증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정식적인 헌법기관의 활동을 마치 범죄 체증하듯이 그렇게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원지검 검사장과 그 다음에 대검의 분명한 사과 요구를 저희는 할 것이며 얼마나 검찰이 국회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이 국회 의원들에게도 이러할진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만하고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을 것인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확실한 그런 변화, 개혁 혹은 혁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점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자분들이 꼭 함께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체해합니다. 없으면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 구호재청하고 구치소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어휘를 두 번 연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피의자 진술 조작 의혹을 철저히 감찰하라. 감찰하라. 법무부는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밝혀라. 정치 검찰의 수사농단 조작 수사 야당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예, 이것으로 입장과 구호는 마치고 저희가 수원 구치소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정 기록 CCTV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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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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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뭐가 CCTV 있다! 아들이 많이 할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기다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십니다. 조작검사 감독하게 탄핵하십시오. 맞습니다. 정치검찰 해체
아, 저희 총무 과장이 내려오실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무부가 국민과 안 나오는데요. 총무 과장이 상당하네. 총무 과장 이게 이제 법무 행정이 국민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원님 일반 국민은 얼마나 아니 뻔히 알면서 했습니까? 이제 와서 기자회견 끝나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기관 방문하는데 헌법 기관이 기관 방문하는데 이렇게 대우하나요? 부치소는 당당하면 저거 부장들은 물러가고 교도소장 나오라 하세요. 예? 왜 감겼어? 아니 말단들은 저 가고 소장 나오라 그래. 입법 기관들이 다 왔는 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교도소장 나오라. 상권분리 안전이 시작이 애검찰들이 입법부 위에 꼭 다시 노릇하고 있냐? 여기는 그 국민의 명령이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문 열어. 그러니까 총무과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관을 기관장으로서 저희도 헌법기관장으로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문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게 맞아요? 규칙 갖고 오세요. 맞습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지시한 것대로 따르신 거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도 일단은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위에서 좀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 지시 받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예?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그냥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아니 무슨 몇 명을 누구 지시 받으셨어요? 예,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이런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무한대 부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저 주인급 보면 가만히 있어요. 예? 본인보다 더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 왜 지금 낮은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도소장 나와요. 본인들 직급을 지금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응? 제왕방에 여기를 보자. 대본들 하수인 가지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요? 너무 무리잖아 여기보다. 아니 저기 무궁화 하나짜리 본인이요 왜 마음 소리 안 한 것만 이어봐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요. 저희 오시라 그래요 빨리.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 한 점 더 빼달래. 윗사람이 오세요. 예. 안에 윗사람이 오세요. 안들려. 이게 밑에서 밝혀놓고 뭐 하십니까 지금? 밑에 직원한테 이렇게 방기하고 있어요. 뭐 하세요? 빠지시고 다. 의원님 잠깐만. 일로 와서 얘기하세요. 뒤에 서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로 와서 거야? 얘기하세요. 누구세요? 네? 잠깐입니다. 제가 가장 안녕하세요. 면접 실패가 나면 하겠어요. 차분하게. 면접인만도. 아 조용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가 일반 면접으로라도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러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젊은 분들한테 맡겨놓고 왜 뒤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의원님 상황 파악을 하러 나오면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가시죠. 아니 잠깐만. 아니 혼자는 거 없어.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죠.
세분 정도만 잠깐만 하면 되겠고. 네. 충무과장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현직 의원님들만 들어가세요. 일단 이건 한 세 분 정도만, 세 분, 네 분 정도만 안쪽으로 불러서 따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은 넣어드려.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얘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술 파티들은 그렇게 잘했답니까? 교도소장 나와라! 지금 학생도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많이 벌써 지금 의원 서너 명만 안으로, 정문 안으로 지금 한 5m 정도 이동을 해서 구치소 총무과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총무과장이 잠시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선자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죠? 염태영 우리 의원님까지. 지금 총 여덟 분 나가 계신 건가요? 총 여덟 분. 여기 앉아, 저기 우리만 여기만 여기 안에 들어가서. 김주호 위원장과 박찬대 공동위원장 참여하고 있고요. 출정 기록 공개하라! 출정 기록 공개하면 돼! CCTV 정부가 다 공개하라! 대화를 7년 동안 알고 있다! 간단한 걸로 중점기로 공개하면 되는 거요. CCTV 공개하고. 왜 감춰? 입구에서. 현장도 봤고요. 주민들도 목소리 높이면서. 계속 그 관계자 높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좀 지켜보고 의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니면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들어가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면회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맡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안에서 뭐 접견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위에서 지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증거를 들어가서 막고 이게 계속 막으면 막을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다. 출정기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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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가는 자가 범인이다. 갑자기 대화가 중단이 되고 뭐 양쪽이 어디론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도 그렇고 예, 민주당 김지호 부위원장도 어딘가 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뭔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들어보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 대검 방문 일정도 아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11시 20분 아마 주소 관계자들 다들 점심 시간에 연어 있었어. 우리 연어가 땡수 있었다. 의원님 들어가시죠. 아 지금 좀 인원 통제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 우리 당선자분들 네. 아직 임기 시작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양해 구하고요. 네. 허종식 의원하고 현역 의원 네, 우리 현역 의원 6명하고 실무자 한 명만 들어가는 거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곳 항의 방문에 참여한 당선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또는 당직자들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뭐 인원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현직 의원 6명과 실무자 1명만 김지호 부위원장이 실무자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총 7명만 구치소 내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오늘 의원들이 이 현장에 방문한다는 사실이 이미 다 알려졌고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으로 보이는 간부가 뒤에서 뒷짐지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소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내려와서
네. 그때서야 내려와서 뭔가 협상을 하듯이 결국에는 협상 한 10분 정도 하고 뭐 현역 의원들에 한해서 구치소의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다 안으로 다 들어간 상황이고요. 김종화 당선자님. 아,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가셔야 돼요? 그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네, 써먹는 것 같다고 거죠. 네.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거기는 이제 유동기가 키맨이 된 거고 네. 우리는 이 사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키맨이 되기를 검찰에서 저렇게 요구하고 있었었는데 요구하고 회유하고 뭐 술자리로 그런 식으로 좀 했었었는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께서 그렇게 어떤 안에서 어떤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또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히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사건을 변론하고 계셨었죠? 아니요, 저는 정진상 전 실장 사건. 정 실장 사건 변론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보면서 많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거의 뭐 유사하죠. 거기서는 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는 이제 유동규가 저런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아예 검찰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저희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게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회유와 협박에 불복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뭐 이렇게 반박문을 언론을 통해서 네. 네, 밝혔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간단히 봤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지금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그런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입장문을 내면서도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거는 전혀 첨부가 되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요구해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원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네. 당선자 입장으로 네. 한 달 남았나요? 네, 6월 1일이 개원이니까요. 당선자 입장으로 어떤 활동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로 지금 쟁점화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힘을 좀 보태실 생각이세요? 아, 당연히 이런 검찰의 무도한 그 수사 방식과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잘 목격해왔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제가 더 큰 저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 개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을 엮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엮는 과정이 사실은 많이 보호하셨겠지만 대장동 재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통했기 때문에 또 이화영 부지사한테 저희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지금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번에 확실한 매듭을 짓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단순히 검찰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더 나아가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동화 당선자였고요. 정진상 전 실장, 사건을 변론하고 있던 김동화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간 의원들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과정이 얼마나 남한테 면담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곳 11시 20분에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고 서울로 이동해서 오후 2시에 대검찰청 하임의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검을 찾아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즉시 감찰을 시행하라, 감찰을 해라라는 이제 촉구를 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공식 개선 라인이 그러니까 대검에 감찰을 촉구하는 거지만 사실 믿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신 것처럼 수원지검장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건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대검 또는 법무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야당 정치인 탄압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대검이 감찰을 한다고 있는 그대로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물론 1차적으로 감찰을 하고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검찰 그리고 그 윗선을 압박하는 그리고 이거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게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아마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김경희 이제 너무 뛰고 있으면 힘드니까 어디 좀 갇혀서 트라이를 저기 갇혀서 트라이 저 카메라 좀 내려놓고 내가 사회적인 연어를 잡으러 검찰청을 가는 게 아니라 연어 잡으러 바닷가를 가야 돼. 검찰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된 것인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이제 반박 과정에서 몇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술 마셨다는 날이 6월 30일이 아닙니다. 6월 30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9차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날이에요. 그날은 정식으로 조사를 했죠. 그리고 그날 19차 피의자 신문조서에 바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일시 장소가 특정이 된 날입니다. 7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장실에서 도지사실에서 보고를 했다. 그 시장소가 특정된 날이고 그 마지막 19차 피신조서가 작성된 직후 또는 직전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후 하루 이틀 또는 직전 하루 이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후 하루 이틀이라면 7월 1일이나 7월 2일쯤이 바로 술 마셨다는 날짜입니다. 혹시라도 직전인데 헷갈릴 수 있다 한다면 6월 28일, 29일입니다.
6월 30일에 술 마셨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반박하면서 6월 30일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4월 4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 이 술자리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해 7월 그리고 12월에 공개됐던 옥중 서신이라든지 자필 진술, 비망록 등에는 술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왜 총선 직전에 재판이 끝나가는 무렵에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 이건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런데 이 술자리 얘기는 4월 4일에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처음 법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난해 12월 26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해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인의 입을 통한 것이었고 그리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제도 제가 그 영상을 다시 확인했거든요. 날짜를 확인하느라고 영상을 한참 탐색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26일에 이미 유튜브 방송에서 이 술자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에 갑자기 만들어낸 허위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걸 검찰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해명이랍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벌이 배터리가 다 돼서 목이 꺾여버렸네요. 잠시 좀 빼겠습니다. 일단 짐벌이 목이 꺾인 관계로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뭐 다른 뭐 정치 정당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서로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군이 아닌 다음에는 다 품고 가야 할 정치 세력이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힘을 합쳐야죠. 뭐가 중헌디? 네, 제발. 네. 뭐가 중헌지?
아니, 차 끌고 온 친구는 어떻게 해? 그럼 차. 아, 그리고 사모님 집에 갔었는데, 우리 마마님이. 딸이랑 저녁 먹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아니 몰라 여기 딸 여기 학교 다니니까 여기 아니 아니 경기대 경기대 아, 응. 여기 뒤로? 옆에 있어 네 약간 이렇게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 아 일단 엄마 공부해 나는 그냥 내리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고모님 차 탈 수 있는 아 고모님 차가 타고요? 지금 이 고의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이간계를 펴기 위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논리에 동조되거나 동화될 수 있거든요. 제발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이간계로 보이는 글들이 보이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오면 뭔가 좀 면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 이렇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시청해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반갑습니다. 김성민님 세탁소입니다. 다림질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마이크 언니로
찍어만 가지 말고 제대로 좀 보조들 좀 하세요. 대부분 미디어들 이렇게 방송하고 민주당 방송하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보는 것 같아. 이런 세나라이빙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미디어들이 입담을 방송도 안 하고 조문화와 민주당에 대해서 채널을 무효! 국민이 바보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채널이! 들어볼게요. 채널이! 아웃! 아, 저 앞으로 나와요. 아웃! 나와! 민주당은 강해져라! 160명은 와!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정성호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구치소에 들어가서 면담한 결과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면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병덕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교도소장 만났고요.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자기 부임 전에 일이긴 하지만 그때 교도관들의 출정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상태이고 실제로 저기에서 저희한테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상황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못했고요.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 기록은 출정 기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 김성태, 방용철 씨에 대한 출정 기록도 함께 요구를 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명확히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또 그 전에 있었나요? 아시잖아요. 네. 우리 한명숙 네. 모해 이중 사건에서 네. 1심에서 무죄받고 난 다음에 2심에서 그 수감자 같은 방에 섰다는 사람이 진술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편의들을 제공하고 진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양심선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타파에서 있었던 재수와 검사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건 남부지검. 그래서 검사님들이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진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진술을 어디에 써먹고자 하냐 이거는 0.7% 차이로 진 야당 대표를 얽어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 검사들 변호사 자격 박탈하십시오.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십시오. 네. 탄핵 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차원에서도 조사를 더 많이 바로 이동하시는 네, 예. 소청 일정이 또 있어 일단 대응으로 옮겨갈 겁니다. 아, 예. 박찬대 의원님 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보도자료 오늘 보면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쌍방울 대북 사건을 담당했던 김용일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일 검사가 과거에 진술 조작 의혹이 있어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게 기사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 평화부지사 연어회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은 김용일 검사 관련 기록을 검색해 보시면 그런 연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 검찰이 어제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개호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도 이 구치소 측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아, 거기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구치소 입장에서는 출정 기록을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자기네가 그거를 피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관련 자료 요청을 하면 자기들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아까 이제 수원지검 요 전에 갔었는데요. 수원지검의 태도는 오만하기 그지가 없어요. 검사장은 뭐 당연히 만나보지 못했고 검사 한 명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총무 사무국장이라고 할까요? 사무국장 혼자 나와서
뒷짐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한 30여 명이 있는데 뒷짐을 짓고 있어서 뒷짐을 짓는 자세는 뭐냐.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구급 직원이라고 하는 직원 한 분이 갑자기 동영상을 우리들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촬영하냐 그랬더니 증거 체증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의 개연성이 높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사실은 와서 그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그것을 증거 체증을 한다는 이유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 국회의원과 당선자 3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도 일개 사무국장이 뒷짐을 지고서 대응을 하지를 않나. 근데 자기가 뒷짐 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몇 번을 얘기해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나와 있는 거고 일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공문을 접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수원지검장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장 내려와라.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원구치소 일정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항의를 하고 물러서기는 했는데 고압적인 검찰의 태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관련된 이 만연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곳에서 구치소장은 직접 면담을 하신 건가요? 예, 구치소장은 직접 면담을 했고요. 예, 사실 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사실 뭐 검사의 지시라든가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움직였다는 내용으로 판단은 되는데 지금 그 출정 기록을 만약에 살핀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그 내용의 신빙성이라든가 개연성 정황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는 뭐 징역 10년이 넘는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진술을 사실이 아닌 진술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사법적 이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나 공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에 있는 그분이 자기의 처지를 더 궁핍하게 할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빨간아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원지검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그들의 지금 현재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진술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와 증빙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에만 기초해가지고서 수사할 수도 없고 범죄를 입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도 국민 앞에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한 물증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후에는 대검으로 가게 될 건데요. 대검에게 우리가 감찰 지시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 정도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검 차장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늘 우리 의원들 각자 일정에 따라서 일부는 수원지검으로, 일부는 수원구치소로, 또 일부는 대검에서 이렇게 아마 모일 거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보통 그동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검찰청을 찾아갈 때 소수의 의원들만 같이 했는데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당선 사례도 해야 되고 아마 바쁜 많은 일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3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검찰 개혁,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자들의 굳은 각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22대 우리 국회 의원들은 21대랑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실망시키지 않게끔 개혁과제와 함께 꼭 필요한 행동들은 할 것이다.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여당의 의원들도 그런 자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압박,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마다할 수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슬슬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저쪽 당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리인들한테 요청하고 압박하고 힘을 가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의원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차원에서 국회에서 그 집단 규탄대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뭐든지 다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급하게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던졌는데 정청래 의원이 쳐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해서 바로 우리가 쳐들어왔고요.
예. 이런 우리 민주당의 신속하고 집단 행동 그동안 거의 못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모습을 원해.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반박을 하면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다라는 기소 하에 이 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운운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지속 보도하는 언론을 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압박이라든가 협박 아니겠어요. 사실 칼날을 쥐고 있는 검찰들 자기들의 편은 덮어주고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소불위에 국회의원과 당선자 30명이 쳐들어갔는데 검사 한 명 나오지 않고 구급 직원이 증거 체증을 하고 있고 일개 국장이 뒷짐지고 국회의원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런 행태를 본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 검찰에게 나는 그대로 쌓여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회초리가 아니라 철퇴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오만한 행태도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탄핵됐던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정석 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원지검 소속이었죠? 네. 그 사람 그 사건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행태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저항이고 몸부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출정 기록하고 CCTV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을 할 건데 네. 제대로 된 자료가 전달될지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통해서 증인 채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장이 아니라 전임 소장이라고 했으니까 증인 채택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가 드러난 분명한 개연성이 있으면 검사 탄핵도 하고 거침없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검사 범죄 대응 TF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요건과 관련된 TF도 발족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네. 저것도 하고 저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하고 뭐든지 할 거다. 이번 총선 때 많은 소수 정당이 검찰 개혁과 검찰 독재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수 정당들도 민주당과 함께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접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 네.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네. 사실 국민의 대리인인 네. 우리 야당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강력하게 나가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본 거 얘기보다 제 SNS에 올린 거 하나가 안 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우리 유튜버 분들 그다음에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지금 늦어서 예. 대검으로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힘내라. 자, 예. 박찬대 의원의 예,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듣고 현장에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자료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를 법무부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감추거나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적극 제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정도 답을 받은 것 같고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는 대검을 항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